동구 교육발전 장학회는 지난 27일 구청 대회실에서 제8회 동구 교육발전 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장학생 68명과 프로그램 우수 학교 3곳, 우수 교사 1명 등총 72명에 1억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특히 올해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직접 쓴 감사의 손편지를 보내와 장학금 전달식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한편 동구교육발전장학회는 지난 2009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 569명의 학생과 우수교사 12명, 프로그램 운영 우수학교 19곳에 총 5억 7,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6월 현재 48억 8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